TVU 총 길이 352m, 배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성인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5분이 넘게 걸립니다. 아파트 10층 높이, 축구장 3개의 면적을 자랑하는 14,000 TEU급 컨테이너선 유러너스호입니다. 개항 136년을 맞는 부산항에 들어온 컨테이너선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중국과 중동을 오가며 앞으로 3주일에 한 번씩 부산항을 거쳐갈 예정입니다. We have not any problem when arrive here. The pilot was on board in time. The tugs arranged in time. Enough tugs for mooring. 전기 선박이 들어온다는 말은 그 항구가 흡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 효과뿐만이 아니고 미래의 어떤 물동량의 성장 잠재력도 크다고 보고. 5년 전 세계 3위 항만의 자리를 중국에 내준 부산항은 물동량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선박 입출항료와 저반료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또 대형 선박이 저반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국항의 수심을 16m까지 깊게 하는 증심 준설 공사를 마쳤습니다. 만 TEU급 이상이 부산항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증심 준설을 꾸준히 해나가고 부두 기능도 좀 더 보완해서 현대화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 TEU급 이상의 세계 최대급 컨테이너 선박의 입항이 잇따르면서 부산항은 동북아 허브 항만의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김경희입니다.